안녕하세요. 시프렌즈 단장 제니예요. 5월 18일부터 춘천시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선불카드와 춘천사랑상품권을 수령받을 수 있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헷갈리지 않고 쉽게 받으실 수 있도록 자치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와 춘천사랑상품권 수령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봤어요. 영상 촬영은 관계자분께 촬영 수락 후 찍었습니다. 시프렌즈 팀은 춘천시 동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와, 벌써부터 주차장이 가득 찼네요. 여기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 받으러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 배너가 보여요. 동래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2층에서 하는군요. 안내도에 따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기 재난지원금 우부제 요일제를 설명하는 배너도 보여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니 꼭 참고하시고 다녀오세요. 이제 건물 안으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손소독제를 바르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입장합니다. 2층으로 가시면 여기 신청서 작성하는 실이 따로 있어요. 신청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 원활한 신청 작업이 이루어지니 먼저 신청서 작성을 한 후 재난지원금 수령하러 갈게요. 직원분들이 친절히 설명해 주시니 좋네요. 신청서에 보니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것인지 선불카드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란도 있으니 원하시는 지급 방법에 체크! 다 작성한 신청서를 들고 이제 가구원수 확인을 하러 갈게요. 확인이 다 끝났으면 이제 지원금 수령하러 가볼게요. 여기 대기 번호표 받는 기계가 보이네요. 대기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대기 순서를 기다릴게요. 차례를 기다렸다가 대기 번호가 호명되면 작성한 신청서를 들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직원분께서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확인 사인을 하신 후 여러분들도 수령했다는 확인 사인을 하시고 선불카드나 춘천사랑상품권을 수령하시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도 영상 보시고 재난지원금 수령 잘 받으시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